모두들 털하입니다. 이 질문 너무 재밌어. 질문이 너무 재밌어요. 만약 기본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가로 데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? 속상한 일이 발생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기가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로 데뷔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없어요. 그 말은 뭐냐? 모든 데뷔 작가에게는 속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일단 1번 기본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참 애매하죠. 뭐가 기본기요? 어떤 사람들은 직업 윤리를 가졌으면 기본이 된 거다 이럴 수도 있잖아.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의 기본기는 없지만 이야기 뼈대는 기본기가 있어. 그럼 어떻게 만화의 거의 모든 분야의 기본기가 다 충분히 준비된 채로 데뷔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. 100% 내가 말해줄게. 이건 나를 믿어. 없어. 이건 나를 믿어도 좋아요. 내가 있으면 책임져. 내가 있으면 책임질게.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아닌데요 이 작가님은 모든 면에 기본기가 돼 있는데요 라고 나한테 가져와. 내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정할 만하다 그럼 내가 진짜 내가 책임질게. 나는 자신 있어. 모든 작가는 모든 분야의 기본기를 다 준비해 놓고 데뷔할 수 없습니다. 마이크캐님이 명언했다.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. 고려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. 맞아 맞아 저렇게 될 거야. 뭔 소리요? 본인이 기본기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연재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지망생님 명심하세요. 데뷔가 되고 나면 본인의 기본기 중에 제일 시급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분야가 그림 쪽인지 뭐 대생 쪽인지 프로그램 쪽인지 뭐 캐릭터인지 플롯인지 사건인지 뭐 호흡인지 어느 쪽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. 정성훈님께서 종원 작가님 나루토 작가님은 기본기가 1권부터 거의 완성형이었지 않나요? 본인에게 물어보면 과연 그렇게 답을 할까? 난 아니라고 보는데 저 말은 함정이 있죠. 정성훈님은 지금 함정을 미끼를 던진 것이요. 나한테 지금 나루토의 작가님을 한번 까볼 테면 까보시지 이러면서 지금 미끼를 던진 거거든. 그럼 내가 현명하게 이렇게 현명하게 답을 할게. 그건 이제 그 작가님 본인의 말도 들어봐야 된다. 어이가 없네 내가. 체리체리님이 대신 답해줬네. 나루토 작가님은 데뷔작을 내시고 3년 동안 틀어박혀서 기본기만 엄청 공부하신 걸로 알아요. 그럼 나루토 작가님도 나루토가 데뷔작이 아니네. 그 전에 데뷔작 때 본인이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. 아이고 살았다.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. 미끼 아니에요? 알았어 미안해. 내가 나루토 작가님 섭외가 되면 내가 물어볼게.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편집자들은 그 부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부족한 기본기의 영향을 딱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. 일본 출판 쪽 편집 쪽에서는